엊그제 같은데. 몇 년도예요 그거는? 그게 2018이니까 벌써 5년? 6년? 아 여기서 결승을 했어요? 네, 그 챔피언십. 아. 중학교 챔피언십 저희가 1기거든요. 네. 그때 선진이가 골로 끌렸어. 선진이랑 도윤이랑. 아. 야. 우리 성진이가 에이스인데 기죽이기 위해서 경쟁이잖아. 열심히 하자. 호날두한테 부딪혀보라고 그래, 예찬이가. 호날두랑 부딪힐 일 있으면 피해요.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전이야? 야, 오늘은 난 다른 게 없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오늘 이기는 경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스팡이 선수들 보면 분위기 잘 탄다고 난 생각해요. 야, 근데 자, 가자. 그래서 상엽이가 친다 그러면 너는 이쪽에 다 빨리 리스트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없어요. 요것만 지켜야지만 돼. 어려울 때 집중이 떨어지면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주의를 살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불쌍하네요 요즘에는. 오늘 관중이 많지 않으니까 경기장 안에서 우리들 선수들 10명에 11명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해주고 큰 소리를 내야 나도 신나는 표정 힘이 생긴다고 듣다 보면 더 어려워. 주의 속도대로 그 목소리가 매치 쪽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크게 오케이 Thank you.
저번지가 없잖아 지금. 걔는 지금 500 있잖아. 카운트 들어가서 지금 500 비스티한 저번지가 있는데 안 잡으니까 바로 나가서 나가면 별거 안 해.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바꿔야 돼. 주방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뒤지 말아야지. 힘들어? 그게 힘들지. We can do more. 우리 찬스 없었어? 네? 찬스 있었다니까?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눈을 날려버린 거야 그냥. We can do more. 최고 미안한 거는 우리 FC서울 팬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몽골까지 와서 응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 시점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팀을 만들어가고 좀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또 부상자가 생기고 이러면서 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빨리 지금의 새로 들어간 선수들 조합을 맞춰가지고 다음 경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단판 승부는 뭐 골이 많이 먹어서 지든 아니면 승부차기로 지든 그냥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또 리그가 있으니까 다음 경기 지금 경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에서 홈에서 하는 경기를 꼭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없어. 져서 뭐 사랑하는 거 하고 팬들한테 미안한 거 하고. 자기들 야 시간 돼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응원하려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벌어졌지. 좀 자기 자신들을 좀 돌아봐. 우리 팀을 나도 돌아볼 테니까. 근데 기죽을 건 없어. 어쨌든 승부차기에서 지든 토너먼트는
열 골을 먹든 한 골을 먹든 승부 차이 치든 그냥 지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이거 털어버리고 김천전이 근데 김천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냥 내가 뭐라고 할 때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괜히 또 심각한 척 하지 말고 경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컨디션으로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나도 경기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을 할 테니까. 자,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더 이상. 그냥 끝내고 주말 경기만 생각하자고.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가. 오케이.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